오늘 저희 대한민국 제2의 도시죠. 바로 부산 광역시로 오늘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종부세도 나왔고 세금도 어느 정도 이제 정부에서 규제도 어느 정도 누르고 있구나. 이제 직감하셨을 겁니다. 이제 집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갈아타야 되는 시점으로 땅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아니면 상업용 토지로 가야 되냐,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야 되냐, 꼬마 빌딩으로 가야 되냐, 투자의 방향성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보겠는데요. 오늘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틈새 시장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제2의 도시 부산 광역시라고 저는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편을 좀 원포인트 레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규제 속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토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주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주, 우리가 사는 집을 살면서 내 집처럼 살면서 집값이 많이 상승했죠. 그러면 오피스텔, 내가 매월 수익형 부동산처럼 월세를 받는 시장, 그리고 아파트,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는 기본 투자 상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가랑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올라가 있는 부동산 고수분들이 실행을 옮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2022년도 이제 들었으면서 뭐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시작하다 보면 이렇게 대출이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DSR 제도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2억 원까지 이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DSR을 저희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 가격이 높은 서울권이나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평균 시세가 6억 원을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평균 대출을 2억 원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현 시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2억 원 이상을 대출을 안 받으면 DSR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틈새 시장을 노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방 중에서도 제2의 도시 부산 광역시를 조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꽉 막힌 대출 어떻게 할까? 이거를 DSR 제도를 벗어나면서 정부 규제 속을 또 벗어나면서 어떻게 틈새 시장을 또 노려볼 건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도시 부산 광역시를 주목하라. 2022년 현재 부산 아파트 거래 현황입니다. 왜? 우리가 의식주, 기본 아파트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균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 중심 지역을 이룰 수 있는 부산 진구가 되겠는데요.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2억 8천만 원으로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면은 바닷가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바로 해운대구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6억 6천만 원으로 조금 부산에 높은 가격대를 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군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부산 광역시 동래구를 또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대의 평균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 동네죠. 바로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학군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금정구는 2억 8천만 원의 평균 시세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부산을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평균적으로 중심지역인 부산 진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 시세가 3억 원 이하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DSR 제도 대출을 2억 원 이상을 안 받더라도 갭 투자로서 성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DSR 제도를 좀 적용을 많이 안 받고 사각지대로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좋은 아이디어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부산 진구입니다. 부산에 지하철 라인에서 중심지역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 부산 진구는 서면역 인근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면역과 점포역, 그리고 부전역, 그리고 범내골역
이렇게 네 가지의 역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1호선 라인과 2호선 라인을 환승할 수 있는 서면역 인근으로 부산 진구가 현재 평균 시세가 2억 8천만 원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산 광역시 중심 지역인데도 평균 시세가 2억 8천만 원, 3억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집가 상승으로서 많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2순위로 좀 뽑아드릴 지역이 바로 사상구입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진구로 바생 쪽으로 생기는 하나의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공급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작기 때문에 찾는 손님은 많은데 아파트가 많이 없고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2억 원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이 2억 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서면역과 부산의 중심 지역인 서면역과 부산 진구와 가까운 이 사상구 지역도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호재라든지 재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틈새 시장을 노리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와 부도심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양산시 같은 경우도 평균 시세가 2억 1천만 원. 그 옆 동네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2억 3천만 원인데 부산의 중심 지역인 부산 진구가 2억 8천만 원대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 바로 옆 동네 사상구 같은 경우에도 평균 시세가 2억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을 더 집어드리자면은 바로 부산 중구가 되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시세가 1억 8천만 원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부산 광역시인데도 제2의 도시인데도 평균 시세가 1억 8천에서 3억 미만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에는 이 세 가지 지역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갭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급매로 투자를 하시든 부동산의 실거주로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든 좋은 수익을 만질 수 있다라고 지역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 라인으로 제가 조금 좀 찝어드릴 텐데요. 빅5 상권이라고 제가 저번 강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들 문의들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찝어달라고 해서 오늘 부산 지하철 노선표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게 부산에는 1호선과 2호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는데요. 가장 지역적으로 상승폭이 높은 지역이 바로 1호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1호선 라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역과 그리고 동래역, 그리고 수영역, 그리고 연산역, 그리고 미남역 이렇게 빅5 상권을 제가 찝어드렸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파생적으로 생기는 지역이 바로 사상역이 되겠습니다. 빅5 상권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1호선, 2호선과 3호선, 4호선까지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이 라인이기 때문에 환승역 기준으로 보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틈새 시장을 잘 노리신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A급 상권과 B급 상권을 잘 스며들게 틈새 시장을 잘 노리신다면은요,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틈새 시장이 있는데요. 부산에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좋을까? 지역적으로는 제가 아까 찍어드렸다시피 부산 진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상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구가 되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공략을 하시면요. 집가 상승도 많이 기대해 볼 수도 있으면서 향후 이제 내 집 마련의 꿈과 집 거주와 향후 시세 차이까지 많이 남길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적인 포인트를 가질 수 있겠는데요. 부산 진구를 조금 제가 오늘 강조를 좀 많이 드리는 이유는요. 부산 진구에 엄청난 큰 개발 호재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부산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더라도 싸고 좋은 매물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이고 부동산의 고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소액 부동산 투자로 접근을 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갭 투자와
소형 아파트 위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실 때는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미리 대비하는 수단을 전세를 활용하셔가지고 미리 집을 사놓으시면은 내 집 마련과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에 동시에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부산 진구 주변 인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오늘 좀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남구 문현동 지식산업센터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1월달과 3월달, 4월달 정도쯤에 지금 시행을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산 국제금융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큰 개발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호재도 가지고 있지만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대출 규제까지도 나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도와주는 사업을 우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벗어나서 대출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즘 서울과 부산은 지금 현재 많이들 인기 있는 상품이 있죠. 바로 생숙이죠. 생활형 숙박시설이 되겠는데요.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 정부의 규제 속에 재매라든지 프리미엄 피시장이라든지 나중에 사고팔고가 시장이 어느 정도 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틈새 시장을 지금 잘 노리시고 있는데요. 서울과 부산은 부동산 시장은 조금 시행사 입장에서나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한 5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 유행이 좀 늦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뜨고 있는 게 바로 지식산업센터와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되겠는데요. 요 두 가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 진구와 사상구 그리고 중구 쪽으로 알아보시면은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지금 판때기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은요. 엄청난 수익을 또 남길 수 있다라고 제가 또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토지를 제가 지금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세미나 하셨을 때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기획부동산한테 또 당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땅값도 굉장히 저렴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제가 포인트 지역을 찝어드렸던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개발이 가능한 땅을 사시면은요. 도로를 물고 있고 개발이 가능한 땅만 사신다면 그 세 가지 지역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사신다면은 걱정 없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NPL과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추후에 또 강연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산 진구랑 사상구 중구에 위치해 있는 부산 지식산업센터를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산 진구에 이번에 새로 시행을 또 1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국제금융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조금 좀 주목하게 좀 잘 보시면은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부산 소형 아파트들을 조금 관심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1억에서 2억 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전세가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가격이 1억이면 전세 가격이 9천만 원에서 9,500만 원까지도 되어 있는 갭이 얼마 나지 않는 지역이 바로 부산 진구와 사상구 그리고 중구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지역만 잘 포인트를 잘 잡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
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부산 진구를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산업센터를 조금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요. 부산 진구의 국제금융센터 안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도와주고 있고 밀어주는 사업, 그리고 대출 규제와 위기에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문현 국제금융단지가 되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대출이 90%까지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정부가 도와주는 대출 제도와 그리고 대형 건설사와 부산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초고층 45층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부산의 랜드마크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많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진구에 센터가 국제금융센터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에는 국제금융센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의도에 한 군데, 그리고 부산에 이렇게 한 군데가 있겠는데요. 바로 주변의 개발 오재 또한 문현 1구역과 3구역, 그리고 북항 재개발까지 수요를 받을 수 있고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동천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 동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청계천이 있다면 바로 부산에 동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다양하게 국제금융센터에는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5년간 이렇게 감면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 같은 경우에는 뭐 법내골역이랑 금융센터역에서 여기 중심지역에 이렇게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 동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하셨으면, 부산 진구 쪽에 많이 좀 집중을 좀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과 뭐 경매와 뭐 갭투자, 이렇게 뭐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기술일 뿐이고요. 경매와 갭투자와 이런 투자 방법은 다 기술일 뿐이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입니다. 가치. 이걸 가치를 모르면, 부동산의 가치를 모르면 천만 원을 투자를 하든 1억을 투자를 하든 100억을 투자를 하든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다면은 부동산의 성공 투자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지하철 라인 빅5 상권, 이 부분 꼭 빼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부산의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바로 부산 진구, 그리고 사상구, 그리고 중구 쪽에 지식산업센터와 그리고 부산 소형아파트 쪽으로 약간 좀 알아보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성공투자하시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성공투자하시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